안녕하세요. 주아유입니다. 제가 쌍수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얼굴이 다 나오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근 준비 중인데 요즘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화장은 대충대충 할 거예요. 눈썹 슥싹슥싹 그려줄 거고요. 다른 화장은 생략하고 선크림만 바를 거예요. 여러분들 외출할 때 선크림 필수인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외선 때문에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돼요. 선크림을 다시 쭉쭉쭉쭉 발라줄 거예요. 그리고 얼굴하고 목 색깔 다르면 안 되니까 목도 같이 발라줄 거예요. 어차피 마스크로 가릴 거지만은 그래도 입술도 예의상 발라줍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하면서 발라주면 훨씬 더 잘 발라줘요. 입술도 다 발랐고 귀신 같은 머리도 정리를 해줄게요. 지금 비듬을 떼는 건 아니고요. 가르마 정리 중입니다. 역시 아침밥은 시리얼이죠. 집에 칙스 초코밖에 없어서 이거를 먹고 있어요. 다른 게 더 좋은데.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시리얼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요즘 먹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시리얼을 쭉 먹고 일하러 갔습니다. 일하는 거는 못 찍고 퇴근길만 찍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당역인데 사당역에 빵집 아세요? 여기 밥냄새가 엄청난데 요즘엔 좀 덜하더라고요. 짠! 갑자기 등장. 본격적으로 이제 마사지볼로 근막 이완을 먼저 시켜줄 거예요. 제 요즘에 등연근이 너무 아파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지하면 아니고요. 너무 아파서 누르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등연근들을 쭉쭉쭉쭉 다 풀어주고요. 견갑, 거근들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승모근은 이렇게 벽이나 아니면은 저는 사람이 없어서 기구에 대고 했는데 이렇게 대고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밴드로 견갑골 모으기 운동을 한번 했습니다. 저번에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운동 방법에서도 나왔던 ATWY 중에 A부터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밴드 잡는 것들은 오버로도 잡아도 되고 뉴트럴로 잡아도 되고 언더로도 잡아도 돼요. 근데 저는 언더로 잡고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언더로 잡게 되면은 상한 골드가 외회전이 되게 되면서 어깨 충돌을 좀 방지하면서 견갑 골드를 모을 수가 있어요. 여지됐건 이렇게 밴드를 걸고 이번에는 견갑골을 하방으로 내려줄 수 있는 운동을 할 거예요. 제가 이걸 하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거든요. 왼손잡이여서 지금도 왼쪽들을 되게 많이 쓰고 왼쪽 승모근이나 왼쪽 견갑거근들 이쪽들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갑골에 대한 높이가 좀 차이가 나서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하방 쪽으로 내려주는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다음은 랫풀 다운. 이것도 견갑골의 움직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제가. 견갑골을 조금은 하방으로 더 내려주는 움직임이 더 돼야 되는데 무게를 가볍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더 어깨 쪽을 많이 쓰는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습을 계속적으로 하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벨 로우 홀딩인데요. 홀딩을 5초 동안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이 견갑골들을 더 모아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보통의 바벨 로우는 이렇게 홀딩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이 운동의 목적은 견갑골을 완전 끝까지 쭉 짜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면서 훨씬 더 스퀴즈를 하는 데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벼운 무게로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견갑골의 리듬들이 굉장히 깨져 있으신 분들을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무게 조금 올리고 까불어 봤습니다, 한번.